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성결하게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하다가 점점 세상이 물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사람들이, 교인들이 와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러면 돈 된다, 또 서로 남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막 생기는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처음에 잘 가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죄가 뭐죠? 죄.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뭐가 있습니까? 화내는 거 죄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막 쓸데없이 너무 많이 내거나 싸우거나, 그죠? 화를 내면 또 싸우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화를 참겠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우리 죄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죄죠. 잘못된 거죠. 거짓말하는 것도 죄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죄, 거짓말하는 거, 그죠? 거짓말하는 게 죄죠. 매일 뭐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속이는 거, 남 속에서 내가, 그죠?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속이는 것도 죄가 된다. 또 뭐 이거 말고도 도박하는 것도 죄다. 남녀 간에 음행하는 것, 이런 것도 정당치 못하게 한 불륜도 죄다. 그죠? 음행도 죄다. 지금 고린도서 앞에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어떤 죄가 있느냐? 또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것도, 그죠? 공평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좋은 거,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죄다. 사기치는 거. 남 속에서 내가 남은 거 다 홀딱 다 뺏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기꾼들. 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도박하는 거. 매일매일 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술에 절여 있는 알코올 중독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죄다. 이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끊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 거, 그거 죄, 그건 뭐 기본적인 죄고, 그거 말고 이 믿는 사람들이 죄라고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거를 우리 신학자 되시는 옛날에 아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책으로 잘 설명을 했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책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지지 않아야 되는 죄, 이것을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교만, 왜 교만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집도 절도 없는 구유에 태어나시고 삶 자체가 모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 삶을 따르지 않고 나는 내다 하고, 아이, 내가 뭐, 이 정도인데, 저 정도인데, 아이, 뭐, 남 무시하고 하는 이런 삶은
교만의 죄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막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큰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태만의 죄가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을 하지 내가 듣지 않으면 나는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에 그럽니다. 아버지가 하지 않는 말을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아버지 말을, 아버지 마음을 내가 전하는 것 말고는 나는 하는 게 없다 하면서 죽기까지 그 일을 하셨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그건 태만이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실현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력과 땀과 수고가 없이 그냥 세상 따라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믿음 믿습니다 하는 것은 태만의 죄다. 이렇게 게으름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죄가 뭐냐, 세 가지인데 다 만자가 들어가죠. 하나는 무슨 죄? 교만. 하나는 뭐예요? 태만, 게으름. 하나는 뭐예요? 기만의 죄다. 기만, 속이는 거죠. 기만한다, 무시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 분명히 내가 아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어떤 문제인가? 속인.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 정말 낮은 자의 삶을 살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몸같이 네 몸을 아끼듯이 남도 아껴라 사랑해라 이러는데 우리는 내만 잘 살면 된다. 아유, 내 편하면 되지. 남까지 지금 내 하나도 돌보기 힘들고 내 하나도 지금 목표가 지금 아직까지 50%도 안 되는데 반도 안 되는데 뭐 남까지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 이러고 살아가는 기만의 죄, 속임수의 죄.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실현해라 하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내부터 하면서 자꾸 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기만하는 거죠. 속이는 죄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죄다. 이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나는 교만도, 나는 태만도, 나는 기만도 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 죽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자유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사시는 거죠.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좀 가르쳐주세요. 좀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죄 안에 우리가 늘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편하게 나누면서 너 그렇게 겸손하면서 너 그렇게 낮추면서 아이 그래도 못 살아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꽉 단단하게 하나님이 탁 가득 차서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 그죠? 여러분 주님 따라서 삶 자체가 늘 겸손해. 겸손한 자세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늘 막 자부심을 가지고 남들 앞에 떠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늘 하나님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태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태만할 수밖에 없죠. 아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게으름이 아니고 부지런함인데 말씀은 저기 두고 묻어두고 기도도 안 하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 그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교회에 우리는 전혀 무관한 것이 태만이다. 게으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고 또 내 안에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편하게 또 좋게 사회를 좋게 만드는 아주 기만하지 않는 정말 그런 자세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세 가지에 걸릴 수밖에 없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내 주변에 붙여준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나보다 더 못 배우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없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이 보면서 뭐 돈이 없는데 물건이 없는데 그러면 마음으로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하호 하면서 야 너 다음에 너 해봐 너 해봐 야 너 아까 그 거짓말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막 거짓말 막 하고 있거든요. 뭐 전부 다 거짓말 잘하기 너 아까 그건 저 거짓말 재미가 없어 너가 거짓말 잘하잖아 해봐 막 이래. 그 거짓말 제일 잘하는 친구에게 상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거짓말 대회를 여는 겁니다. 꼬마들이. 그 목사님 검진하고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한테 애들 너희들 뭐하니? 이러니까 아저씨 우리 거짓말 제일 잘하는 친구 재미있게 하는 친구에게 우리가 돈을 모아가 상을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 꼬마야 야 얘들아 그거 안 돼. 그런 놀이를 하면 안 되지. 아니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정직한 이야기를 해주지 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상을 주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안 나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아저씨 그럼 아저씨는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삐쭉삐쭉 머뭇머뭇 하다가 그렇지 나는 거짓말 안 했지. 그 애들한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면서 모두가 서로 쳐다보고 박수를 막 치면서 오늘 우리 이 상은 이 아저씨한테 주자 이러면서 상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농담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뭐 작은 아주 작은 거라 저 여자 아우 저거 예쁘네 어떻게 잽니다. 마음 품는 것만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 안 진다는 거짓말입니다. 목사님이 뭐 나 죄 안 지었다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다 상을 애들이 줄 정도로 안 믿는다는 거죠.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그래 놓고는 너희들은 죄 없다 이러는 겁니다. 뭐요? 그 죄를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는 원죄부터 해서 안 지을 수 없는 이 죄를 십자가에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 그 죄를 다 묻고 피로서 생명으로서 생명 대 생명으로 저희 여러분의 생명과 저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처하면서 그 죄를 없애주고 너희들은 이제는 죄 없다 그 여러분 죄 있습니까? 그러면 죄 없다 해야 되는 그게 맞나요? 나 아직도 뭐 제가 막 우리 전부 다 아직도 아유 아직도 죄 많죠 죄 많죠 물론 죄 많습니다 살다가 죄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 없다고 그래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 인정하셨다 이 말이야 그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아까 교만 태만 기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가다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아 이게 아니지 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건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늘 진다는 거죠. 늘 넘어지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구절에 불의한 자가 그죠? 아까 지금 죄 있는 자가 이 말이죠. 불의한 자가 앞에 쭉 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든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유업을 그 나라를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밑에 이야기하죠. 그 이유를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이렇게 서로 이용하려고 악용하는 자들 많잖아요. 서로서로 친구처럼 하고 아주 좋은 그레처처럼 하는데 사실은 저걸 어떻게 내가 이용할까? 저걸 어떻게 싹 속여서 내가 이득을 더 많이 취할까? 악용하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고린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혹받지 말아라. 그런 유혹을 서로 이용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것이 살 길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너희들의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닌 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즐길 거 즐기고 아니 내가 성 뭐 돈 주고 성사하면 되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좀 속에서 이득 취하는데 그게 뭐 큰 죄냐? 물건 주었는데 물건 내가 안 준 것도 아니 이렇게 하면서 그 값을 폭리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토색하는 자, 그죠? 간음하는 자. 또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이나 도둑질하거나 훔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사기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이미 성령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 엉망진창 이렇게 속이고 빼앗고 욕심 부리고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매일 뭐 그냥 도망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 자기가 지 마음대로 그죠? 인생을 다 흐트려 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들리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요. 이래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개척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면서 너가 살아야 되는 게 믿는 사람들이 이게 삶인데 하나님 주신 뜻인데 아니 세상 따라 이렇게 똑같이 세상 따라 교회 안에 살면서 예배 드리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주 예비하신 것을 너희가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저 사람 보면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고 담대하고 뭐 아무리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되더라도 뭔가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달라. 저 배경이 뭐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따라 이거 전부 다 이거 하려고 너희들이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지금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우리 젊은 교인들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라. 너희들도 이 세상에 지금 욕심 부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풀어서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밑에 열거해 놓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아시고 있죠.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너희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런 욕심, 이런 탐욕, 이런 음욕, 그죠? 충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있더니, 이렇게, 있더니 있었는데, 어제까지도 그래 했죠. 그런 경험이,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왔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생각 속에는 어떻게든지 욕심이 좀 더 많고, 그죠? 어떻게든지 내가 남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좀 엄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빨리 뭔가 해결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씻김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 피로 당신은 이미 그 죄에서 지금 어제까지 하려고 했던 생각, 했던 행동들이 씻김 받은 겁니다. 없어진 건데 자꾸만 그쪽을 쳐다보면서 그쪽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자꾸 들어옵니다 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도 어제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씻김 받은 겁니다. 그건 십자가 피로 없어진 것들을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씻김 받았죠. 그 다음 또 의롭다, 거룩하다, 이제 구별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의 새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제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죄 없다는 거죠. 정의롭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어제까지 했던 그게 이제는 아닌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십자가에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끝났고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구별된 사람이 된 겁니다. 씻김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씻김 받고 거룩해지고 구별됐고 세상 사람들하고 당신은 다릅니다.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하고 당신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 자꾸 죄 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그 죄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흥거하고 새거하고 그죠? 엊그저께 우리 홍여 선생님하고 옷을, 이제 운동 겨울에 추워지니까 옷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 그냥 바지만 하나 입고, 바지만 하나 사고, 위에 것은 옛날 걸 입고 있는 거. 안 그러면 위에 것을 새로 입고, 산 게 사고, 그 옛날 흥거를 입고 있는 거. 여러분, 뭐, 하나는 보기 좋죠. 위에 것 참 잘 샀네 할 수 있지만, 이상하잖아요. 아래로 한 벌을 탁 사가지고 입으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 깨끗한 게 탁 나오면서 와 진짜 좋다, 와 정말 멋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금고하고 세그가 같이 공존한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꾸만 걸치고 가려고 합니다. 옛날 것을. 그죠? 옛날 게 더 좋아, 더 재미있어. 아, 이거 뭐 놓칠 수 없어.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은 없어지고, 새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를 잊지 마십시오. 식김과 거룩함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같이 가면 뽀대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 뽀대 있죠? 왜 뭔가 확, 발산하고 멋있게 보이고 빛이 나고 하는 이런 게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봐도 저게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왜? 옛사람과 새사람이 자꾸 안에서 같이 공존하려고 하니까 이 죄가 자꾸만 그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버려야죠. 옛사람은 옛 생각은 내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인생에서 주인이 되어서 인도하시겠다는데 자꾸 과거에 머물러가지고 달라지지 않고 있으면 손해죠, 오히려.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자녀답게 그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런 거. 이제는 여러분도 그죠? 그 안에 있었지만 같은 자들이었죠.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은 이미 바뀌었는데 성자 중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을 성자라 그러죠. 우리가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술 먹고 탕진하고 막 돈도 탕진하고 매일 친구들하고 어울려가 여자들 수치미자들하고 놀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돈 많은 거 사악도 정리하고 이제 나 회심하고 하나님 정말 새 사람으로 이제 다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심하고 시장을 걸어가는데 아, 이 과거에 같이 술 마시고 동침했던 여자가 자주 만났던 애인이 따라오면서 이 어거스틴 어거스틴 나 몰라 나야 나 나야 나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자꾸 걸어가니까 걔 따라오면서 야 나 몰라 나 몰라요 나 나예요 나예요 여자가 이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 옆에서 자꾸 보고 있고 술집 여자가 자꾸 그러니까 어스님 그 여자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당신은 당신인데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당신은 당신인 것은 맞는데 나는 내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과거의 나는, 당신이 아는 나는 이제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는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당신은 맞는데, 당신인 것이 맞는데, 나는 당신이 아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난 내가 아니다. 이렇게.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전 세계가 지금 성자라고 부르는 그 삶을 그 이후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시대 그 사람은 깡패입니다. 술집에 가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막 완전 판 없고 막 모든 사람 술 다 뺏어 먹고 술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죠? 어디 선교사가 외국인 코쟁이가 던져주는 쪽복음 조그마한 처음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없으니까 요만한 거 번역해서 요한복음을 줬는데 이거 막 찢어버리고 하고 막 집에 가서 코 푼다 이러니까 당신 그거 코 풀면 코 썩는다 이러니까 어이구 이게 뭔 소리냐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술 깨고 이 책을 코를 불러보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쓰고 막 들고 싶어서 막 그 강패가 그 덩치 좋은 사람이 그래서 읽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정말 이런 게 맞나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시장바다에 갑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선교사님 찾아가서 영접하고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북어장을 돌리는 거.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시장바닥에 북어장, 김익두는 죽었다. 북어장을 다 돌립니다. 살아있거든. 주막에 지나가는데
주막에 술 먹던 사람이 놀리는 겁니다. 아, 저거 옛날에 저 깡패 저 와서 매일 술 취해가지고 우리 괴롭히던 놈 아니야, 돈 뺐던 놈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익도 듣고는 그죠? 성경책 들고 묵묵히 가는데 온 잔소리들 하고 더 놀리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거 보자. 저게 예수 믿더만 뭐 달라졌는가. 아이고, 지가 뭐 믿으면 어디, 뭘 믿겠어. 막, 그 당시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김익도가 다 가서 그런 거, 돌아서서 가서 그 사람들 앞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옛날 김익도 가서 했으면 너는 묵삽을 나서 죽었어. 근데 내가 옛날 김익도가 아니야 하고 웃고 돌아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놀리는데, 그죠? 저 사람이 옛날 김익도가 아니다 하면서 웃고는 가더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는 이제는 이전에 똑같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긍심을, 자부심을,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이 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매일 돈에만 맞추는 겁니다. 내 하는 일에 잘 되는 거에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을 못하시겠나? 능치 못하실 하나님, 그죠? 거기 내 인생을 맡기면, 아구 찬송해. 능치 못할 하나님, 내 인생을 죽게 맡기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이 쓰실 건데, 자꾸만 우리는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닌가, 그죠? 여러분, 왜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과 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19절, 20절.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사람은 오늘 그 이유를 하죠. 너희들이 이제 이전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것은 왜냐하면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네 인생은 네 인생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걸 줄이면 핏값으로 예수님이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으면서 살 사람인데 아직도 앞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한다. 그걸 가지고 믿으려고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1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받은 네 몸은, 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새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네 인생은,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인데 네 몸 자체는, 네 인생 자체는 그걸 어찌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느냐. 세상 것을 찾으려고 뭐 세상이 빠르다, 아, 요만큼 이용하면 된다, 요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인생은, 너희는 너희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삶은 네게 아니야. 왜 자꾸 네가 그걸 해결하려고 붙들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죠? 값으로 산 것이 뭡니까? 십자가 피로. 네 인생을 십자가 피로 대신해서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이 사셨는데 자꾸 네 인생 네가 하려고 세상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이렇게요.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네 인생으로, 너희 입술로, 너희 삶으로, 너희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지만은 세상의 죄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혹당하고,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전에 우리가 했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혹시나 조금만 우리가 남을 이용하면 해서 기웃거리거나 끌려다니는 그런 많은
그렇죠? 그것들이 주변에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진짜 믿는 사람의 당당함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그건 너희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죠? 그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까, 달라진 사람이 아닐까. 거기에 기웃거리는 것조차, 그건 뭐 너가 빨리 가라, 그래 너가 더 가져라, 그래 해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 또 가자는 대로 나는 가는 그런 인생이 오히려 내한테는 좋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신, 제가 내일 우리 강은이가, 독일가 있는 손주가 2년, 거의 2년, 2년은 안 됐지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지금 부모가 오는데, 딸도 그렇지만 사위도 그렇지만 보다 손주가 제가 더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더 설레는 겁니다. 2년 만에 보니까. 그래서 저놈 저거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재미있게, 본의 아닙니다,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즐겁고 재미있게 해줄까? 이런 게 막 계획을 세워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들의 그 시간표를 잘 모르고 몰라서 마음만 하여튼 많이 놀아주고 많이 있어주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만에 보는 손주한테 마음이 설레이고 또 어떻게 해줄까 해줄까 있는 짧은 기간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저놈 저거 세상에 살다가 이제 내 자녀 되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저걸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저걸 어떻게 내가 멋지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세상에 예쁘게 정말 제게 제대로 기분 좋게 마음껏 일하면서 할 수 있게 해줄까?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물며 인간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설레고 기쁘고 마음껏 해주고 싶은데,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 기다리고 해주시기를 원하겠느냐.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전에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녀된 나는 믿음의 자녀다 하는 자부심, 여러분, 이 믿음 우리 안에 꽉 가지고, 그리고 어떤 유혹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성령의 힘으로, 정말 어두워져 가잖아요, 냉랭해져 가잖아요, 세상이 정말 이런 어려워져 가는 여기에 작은 등불을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게으름 죄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들, 우리 기도와 말씀이죠,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은 늘,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에 한 장 넘겨서 4장 2절, 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흔들리죠. 지금 고린도가 교인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아까 태만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봐야 됩니다. 충성한다니까 뭐 열심히 일하고 땀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까 첫 번째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죠? 예수님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교만하지 않게 살려고 하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 내가 내하고 아볼로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그거 없이 세상 잡고 방법이 세상에 어떤 이런 좋은 것들을, 그죠? 빠른 것들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너가 그리스도인은 빚값으로 산 너는 하나님이 할 때니까 말씀 안에서 살면 된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세겠죠. 말씀이 읽는 자세겠죠. 이런 오늘은 하나님 자녀다는 것만 늘 가지고 있어요.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자녀니까. 뭐 그런 유혹,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이전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야 하고 이기고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런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능치 못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미 십자가 피로 그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우리의 앞길을 온전히 맡기고 머리 숙이지 못하고 세상 이것저것 다 눈요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쫓으려고 했던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고 자부심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 삶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점점 냉랭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식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등불을 밝히는 그런 인생들로, 그런 가정들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당함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또 하시는 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